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 단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물주기는 이렇게 하세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베란다 다육이 이렇게 간사라고 하다가 다육이들이 아직까지도 물 달라고 서서히 더 쪼글거리고 말랑거리는 그런 다육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베란다 다육이는 창문만 닫아주면은 이 다육이 이 아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씨가 되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아무래도 아직 잠을 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육이가 이제 단수를 해서 휴면기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보통 제가 겨울철에 지내보니까 한 1월 중순, 예, 그쯤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물을 챙겨주어야 되는데 이물 챙겨주는 다육이가 오늘 마지막 물주기가 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 마지막 물주기라고 다 주지는 못하죠.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준 예, 고 다육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쪼글거리고 말랑거리는 다육이만 물주기를 하면서 아, 마지막 물주기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물주기 했는 다육이 중에 마지막 물주기다 생각했더라도 한 1월 중순 되면은 한 달이 다 돼가면 또물 달라고 하는 그런 다육이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는 마지막 물주기다 했기 때문에 물을 또안 챙겨주면 안 된답니다. 예, 마지막 물주기다 하면서 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물 달라고 쪼글거리는 다육이는 1월 중순경에 그때 단수 시기가 됐더라도 저는 물을 챙겨주어서 물준 후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5도 이하로 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다육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름철에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그렇고 아주 쪼글거리고 말라 죽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잘 환경 그 기온 체크를 잘해서 물주기 하면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이유로 제가 오늘 물주기 했는데 그 다섯 가지 이유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정했나 하면은 먼저 첫째,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젖는 다육이 있죠. 예, 속잎장은 그렇게 말랑거리진 않지만 하엽이 많이 졌으면은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제가 마지막 물주기라고 했잖아요. 예, 더또 추위가 강하게 오기 전에 하엽이 많이 졌다는 것은 이 다육이가 이 수분이 부족해서 아랫잎장에 있는 그 잎장에 수분을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습도를 혼자 물 조절을 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예, 증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젖는 다육이 오늘 마지막 물주기라고 생각하고 물 주었고, 두 번째는 분갈이 후에 뿌리 활착이 필요한 다육이 있죠. 예, 베란다 다육이는 이한 달이 한번 아니면 한달 지나서 또 물주기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이 가을철에 분갈이 안 해주고 조금 늦은 가을 지나서 초겨울에 분갈이 해주는 다육일 경우에는 지금도 2차 물주기, 3차 물주기가 되는 다육이가 많죠. 예, 그래서 이 분갈이 후에 뿌리 활착이 필요한 그런 다육이들은 지금 또 물을 챙겨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이 탈이 나서 새뿌리 받는 다육이 있죠. 예,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 겨울 또 초겨울 되면서 아, 좋아하는 이 다시 적심을 해서 새뿌리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다육이고 각 다육이도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 또물 챙겨줘야 되고 네 번째는 이 잎장이 짱짱해서 이 혼자 물 조절을 잘해서 입장도 짱짱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물준지한달 보름이 넘고 두 달이 다 가까이 되는 다육이 있죠. 예, 그런 다육이 제가 며칠 전에도 물 챙겨 주었잖아요. 예, 그런 다육이 마지막 물주기다 단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물주기다 생각하시고 예, 그럴 때 지금 물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물 준지 조금 되기도 되었지만
혼자 물 조절도 잘하고 있지만 입장이 조금 이상하거나 또 입장이 평소보다 조금 다르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 있죠. 예, 그런 다육이들 제가 오늘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물준 다육이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유에서 물 주었는지 예, 그거에 한번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여기 파키피듬이 제가 입장이 길쭉하다고 해서 제가 물을 많이 아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요렇게 중간 입장이 말라 들어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아래 입장에 또 하엽, 아래쪽에 하엽도 지면서 요렇게 중간 입장이 요렇게 하엽이 지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보니까 또물준지 오래되고 해서 입장이 또 길쭉하다고 해서 또 물을 또 너무 굶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래쪽을 요렇게 만져보니까 아래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아래 입장이 말랑거려도 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중간 입장이 요렇게 또 하엽이 지는 예, 이상적인 그런 하엽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제가 물을 챙겨준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파키피덤 100분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허기에 제가 돌아가면서 예,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입장이 이상한 경우가 또 하나 있죠. 예, 여기 리가를 한번 보세요. 예, 리가도 제가 계속 예, 물을 말렸잖아요. 입장이 길쭉하고 해서. 예, 그런데 입장이 조금 예, 타는 듯한 예, 그런 지금 이 모습이죠. 예, 요게 뭐, 이 병해충인지 그건 잘 병해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엽도 아주 맑게 깨끗하게 지고 해서 예, 요렇게 또 조금 햇빛이 많은 쪽으로 옮겨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요렇게 조금 입장이 또 조금 이 평소와 다른 그런 입장을 보일 때에는 또 물을 챙겨주는 게 좋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리가는 입장에 먼지도 많고 해서 입장 위로 예, 그렇게 물을 흠뻑 주면서 예, 그렇게 오늘 리가를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다육이 또물준 다육이는 또 어떤 이유에서 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헤라죠. 예, 헤라는 이 제가 어떤 이유에 오늘 물 주기를 했나 하면은 새뿌리 받는 다육이죠. 예, 여름에 탈이 나서 새뿌리를 받고 있다면 이 제가 이 화분 속 뿌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 확인을 안 해도 요 정도 상태에서는 뿌리가 어느 정도 이 새뿌리가 흰뿌리가 나고 있구나. 예, 그런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를 때에는 또 뿌리가 또 잘라서 할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헤라를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거하고 똑같은 이유가 여기 여름에 탈이 난 홍포도 있죠. 예, 홍포도도 예, 그런 이유에서 오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홍포도는 새뿌리 받는 다육이들 중에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또 물을 챙겨 주었죠. 예, 그리고 또물준 다육이 한번 볼게요. 요쪽에 예, 런년이죠. 예, 요 아이가 양로로 들였는데 키울수록 이 런년이 같더라고요. 예, 요 아이는 아래쪽에 하엽이 두세 칸 바짝 말라 있어서 예,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마지막 물주기겠죠. 예, 단수 들어가지 요 아이는 물을 그렇게 달라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물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런년이는 하엽이 많이 져 있어서 제가 물을 주게 되었죠. 예, 그리고 여기 원종 자라고사는 제가 오늘 마지막 물주기 했는 이유가 물준 지 아주 오래되었답니다. 물준 지 오래되었고 요 아이도 위에서 보면은 하엽이 잘안 보인답니다. 요렇게 대고 나와서 보면은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종 자라고사도 그렇게 물을 줬고 여기 춘맹백금도 위에서 보기에는 이 하엽이 없는 것 같죠. 예, 들고 나와서 보니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고, 요 아이는 분갈이 한지 2차 물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그동안에 물주기 한지 오래됐는 다육이들, 오늘 마지막 물주기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또 춘맹백금도 예,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준 다육이 한번 볼게요. 요쪽에는 며칠 전에 다 물준 다육이고,
아, 여기 모금 뷰티죠. 예, 원종 모금 뷰티가 예, 아래쪽에 하엽은 앉았지만 입장이 전체적으로 다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요 아이가 올 봄에 이 꽃을 활짝 피워서 꽃을 다 보고 이 꺾어주고 했는데 요렇게 줄기줄기 입장 입장마다 요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예 요렇게 수영이 요렇게 변했죠. 예 그래서 오늘 너무 말랑거리길래 마지막 물주기다 싶어서 요 아이도 제가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쪽에는 예 제가 레드핑클 쳐라 예물줄 때가 되었다 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입장이 굉장히 말랐죠. 예 그리고 또 목대에서도 하엽이 많이 져 있고 예 그래서 이 레드핑클 쳐라도 오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쪽에 물준 다육이 한번 볼게요. 예 여기 파이어필라 예 파이어필라인 경우에는 이 분갈이 해주고 이 파이어필라가 그렇게 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차 물주기를 제가 안 했는 것 같아요. 항상 입장이 짱짱해져 있어서 예, 제가 요 아이도 좀 입장이 오늘 짱짱해도 마지막 물주기다 생각하고 예,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요 아이, 마리나 요 아이는 제가 물준 이유가 요 아이도 파키 피던과 마찬가지로 하엽도 지면서 중간 입장이 또 하엽이 져서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색감이 물이 예쁘게 들기 시작하죠. 예, 요렇게 물이 필요한 다육이더런 이 하엽도 아래쪽에 아래 입장이 하엽도 지지만 중간 입장도 져서 제가 하엽, 중간 입장, 하엽 짓는 거다 제거하고 예, 요렇게 오늘 마리나도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온슬로우는 제가 물을 준 이유가 공중뿌리도 많고 그리고 화분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든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입장도 말랑거리고 하엽도 많이 졌지만 고른 다육이들은 지금 화분 이 속이 너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온슬로우도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마지막 물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요런 다육이들은 이 물을 많이 안 챙겨 주어도 이 괜찮죠. 예, 거의 한달 넘게 한달 보름 되어야 물주기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주기 해서 얼굴이 요렇게 입장이 다닥다닥 요렇게 짱짱하게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헛기리쳐라는 제가 오늘 물준 이유가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예, 공중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얼굴도 많이 작아졌죠. 예, 그래서 헛기리쳐라도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오늘 물준 다육이가 많죠. 예, 그리고 아래쪽에 요쪽에는 제가 물준 다육이가 많아요. 예, 요쪽에 여기 마스코트 인형, 예, 여기 우주목도 쪼글거리죠. 물준 지가 한참 됐는 것 같아요. 여기 용월, 이꽂이 용월도 예, 제가 오늘 물을 주었죠. 예, 그리고 뒤쪽에 레이토니 군생, 예, 요렇게 요 아이도 큰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이제 뿌리 활착을 잘하는 것 같아서, 이 분갈이하고 뿌리 활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화분 속에, 흙 속에 뿌리를 단단하게 활착을 하고 있는 모습은 물을 줘보면 안답니다. 물을 주면 흙도 안 흔들리고, 이 다육이 자체도 흔들리지 않고, 물을 주는 것 동시에 입장 속으로 물을 속속 빨아당긴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레이토니 궁센도 이물 주고 이제 마지막 물주기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다육이들 다또 물을 주었고, 이쪽에는 또 어떤 다육이 물 주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여기는, 예, 없네요. 아, 여기 스시, 예, 스시 이꽂이도 예, 제가 또 물을 주었죠. 예, 요렇게, 최근에 분갈이 했는 다육이들 위주로 예, 물주기를 한것 같아요. 예, 스시 이꽂이 물 주고, 예, 여름에 탈이 났던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죠. 예,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도 새뿌리 받는 다육이죠. 새뿌리 받는 다육이는 이 물을, 그때 적시에 필요할 때 챙겨 주어야 이 새뿌리가 아주 뿌리 활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후레뉴, 예, 묵은둥이 후레뉴도 입장이, 아랫 입장이 많이 쪼글거리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후레뉴도 물 챙겨주고, 오렌지 물로, 예, 너무 색감이 예쁘죠. 예, 요 앞쪽에 있는 새 아이가 요쪽에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 아이들 또 물을 챙겨주었네요. 예, 요렇게 오늘 물 챙겨준 다육이들이 마지막 물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번더 물주기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이 종류로 이 되지만은 거의 다 마지막 물주기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이 이제 한 1월 되면은 이 다육이들이 움츠려서 더 이상 물 달라고 안 하는 다육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다육이들 요렇게 쳐다보서 이 많이 쪼글거리고 물 달라고 한 아이만 챙겨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육이 베란다가 건조해서 지금 물 달라고 할 때는 지금 마지막 물주기다 생각하시고 물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마리더금이 굉장히 예뻐졌죠. 예, 요렇게 베란다는 지금 바깥은 영하의 날씨라도 문만 꽁꽁 닫아주면은 다육이들이, 이 기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들 다이 냉해에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이 마지막 물주기 할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물주기 하시면은 이 1월에 아주 강추위가 오고 할 때, 그때 적당하게 물주기 했는 다육이들은 잘 지내고, 그리고 다육이들도 잠자기 전에 물을 먹고, 예, 그렇게 자려고 하는 다육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지금 12월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더 체크하셔서, 예, 마지막 물주기다 생각하시면서, 예, 요렇게 5가지 이유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 한번 물 챙겨주어서 이 단수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물준 다육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단수하기 전에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